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업 마케팅의 모든 것의 저자 김혜경 박사입니다. 저는 부산 사상고에서 랜드고 부동산 중개법인 서부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겸임교수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고 나면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이 실무교육에 부산지부 실무교육 전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뭐 협회로 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활동도 하고 있고요. 부산대 부경대 평생교육원 외부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는 우리 공인중개사들을 위해서 뭐 상담위원으로서 공인중개사들이 뭐 계약시나 아니면 상담할 때 조금 깝깝한 부분들을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과 블로그 마케팅 관련해서 강의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꽤 됐잖아요. 6년 정도 흘렀어요. 이렇게 흐르는 동안 중개업을 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이 블로그 마케팅이나 유튜브 마케팅 등을 개인 지도도 하고 단체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에게 인터넷 마케팅 지식을 실습과 함께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예전에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세요. 요즘 전화 좀 오나? 이렇게 물어요. 사실, 제가 지금은 뭐 주택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상가, 공장, 토지까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주택시장은 그래도 전화 한두 통은 오는데, 상가나 토지는 전화는 오는데, 이게 개별성이 엄청나게 뚜렷한 비주거용이다 보니까 서로 매치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이게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많이 모으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정말 아침에 출근해서 전화 한 통도 안 받고 집에 가는 날이 조금씩 더 늘어가고 있다. 지난해에 보면 5만 6천 건 정도 거래가 됐더라고요. 지금 전국의 공인중개사가 11만 6천 정도 돼요. 거의 50% 이상은 계약을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부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부산이 일단 가격 상향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하락만 되고 있어요. 하락이 되면 원래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단 집값은 빠지고 있는데 거래는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38이에요. 그러면 얘가 몇 년을 벌어야지 지금 평균 신축 아파트 청약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을 해보면 10년, 15년은 벌어야 될걸요? 뭐 기본적인 그 생활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 우리가 거품이라 하잖아요. 2021년부터 이 거품이라는 게왜 거품이냐고 하면 경제성장과 부동산 가격이 같이 가야 되는데 경제성장은 없으면서 부동산 가격만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유동성장하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거품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뭐50% 빠졌다, 37% 빠졌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조금 더 빠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경제 파트나 뭐또 흐름 파트에 대해서 막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일단 올해 금리가 조금 더 내리지면 조금 거래는 일어날 거고 금리가 내려지는 상황에 마지막 단계에서 일단은 뭐 신축이 안 된다면 구축이라도 일단 사놓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 임대라는 게 2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인을 잘 만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 주인을 조금 잘못 만날 때는 정말 이거 사용하기에도 참 불편하게 만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본인의 집을 사서 조금 편안하게 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굳이 지금, 부산 진구 기준으로 평균 신축 아파트가 요번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예전에 12억까지 올랐던 게 지금 6억대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뭐그 정도 아파트 6억대 빠졌으면 5억에서 6억대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조금 대출을 내더라도, 움직이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우연하게 그 같은 소장님을 만났는데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그 블로그 강의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2015년도는 부산은 정말 몰랐었잖아요.
그랬더니 아, 이걸로 부산의 어떤 지역의 소장님은 원룸을 엄청 팔았다더라. 그래서 한번 해보면 안 되나? 그래 볼까 싶어서 했어요. 그때 부산에서 같이 시작했던 분들이 대략 한 10명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강의를 해보면 살아남는 이 소장님들이 있고 안 되는 소장님들이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 통상 한 2달에서 3달 정도 과정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자, 오늘 어느 부분을 가르쳐줬다. 그럼 이 부분을 복습하시라 해서 복습을 하다 보면 한달 정도 되면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원룸 하나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장님은 블로그는 그냥 평생 하게 돼 있어요. 근데 3달을 했는데 아, 네, 바쁘다는 핑계로 블로그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3달이 지나도 못하고 나는 해도 안 되는갑다 이렇게 포기를 하세요. 자, 저희 사무실이나 어디든지 보면 블로그를 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시도만 할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글 쓰고 그림 올리고 하다 보면 이게 노출이 안 되다 보면 또 지치잖아요. 전화도 안 오고. 그래서 저는 블로그나 이 마케팅은 정말 교육을 내가 컴퓨터를 조금 잘 다루더라도 좀 교육을 받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10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퇴근해서 와서 집안일 시작하면 10시예요. 그러면 10시부터 시작해서 잘 못했으니까 마치면 2시였어요. 그렇게 2시에 자고 아침 6시 일어나면 제 패턴이 6시에 또 운동을 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6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일 지금 제가 2015년도에 블로그를 하고 가장 핫했던 매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일하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온공 롯데캐슬은 대략 500m 거리 정도 돼요. 그 앞에만 부동산들이 한 8개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1층 필로티 매물이 저한테 전화로 접수가 됐어요. 자기 집도 블로그를 좀 내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사진을 찍으러 가겠다 이랬더니 자기가 언제 온다 해서 제가 가서 사진을 찍고 올렸는데 그게 일주일 만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 앞에서 물어보니까 그 앞에 있는 부동산은 6개월 동안 네이버 매물이 올렸는데 물건이 팔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공동에서 이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블로그를 한다는 정보를 보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고 제가 올렸는데 금방 팔아준 거죠. 그랬더니 너무 기분 좋아하고 밥값도 좀 주시더라고요. 밥 식사 그 사드시라고. 그래서 그게 주위에 있다고 다잘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네이버 매물이 아파트에는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매물 올리고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가장 좋지만, 이또 블로그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집의 특성을 말로 다 적어주잖아요. 이게 필로티지만, 이게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매수분이 필로티 1층을 찾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딱 맞아지는 게, 제가 엄청 그때 기분 좋았고, 또 간혹 보면 외국에서 연락이 와요. 자기 외국에 있는데, 이 집을 지금 전세 세입자가 있다.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런 부분들이 저를 블로그를 하게 만들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게 되고, 강의하는 사람이 노출이 되지 않고, 블로그를 쓰지 않고 매출이 없으면 그 강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삶이 뭐 부자가 됐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첫 번째 일상은, 일단 저녁에 10시 되면 나는 제자리에 앉아야 돼. 그냥 컴퓨터에 앉아야 되는데, 제 책이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입원을 하게 됐었는데, 입원해서 제가 마치고 지인데 가니까 8시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들, 뭐 괜찮아? 이랬더니, 엄마 빨리 가라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블로그 하셔야죠. 이렇게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습관화돼 있었고, 우리가 보통 지금 블로그 하시는 분들 보면, 어디든지 가면 제가 금방 와서 막 사진 찍듯이 막 사진을 찍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 맛집 소개 같은 거, 음식점, 그 다음 놀러 가면, 뭐 밖에 그 놀러 간 지역 이런 것들을 막 찍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일단 사진 찍는 게 나의 일상화가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을 좀 세밀하게 보는 거. 제가 그냥 산을 가지 않고 이 산에 올라가는 길을 제가 잘 알아둬서 우리 주변에 만약에 금정산이라면 화명동에서 금정산 올라가는 길 이렇게 해서 내가 올라가는 길이 화명역에서 어떻게 올라간다 이렇게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표현을 할수 있잖아요. 고객들을 위해서. 그래서 조금 사물을 조금 열심히 보는 이런 습관이 생겼고
또 하나가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매물만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물보다는 저는 정보가 좀 많은 블로그예요. 그래서 어제도 같은 날도 부동산 판례 이런 거 올리거든요. 그럼 판례를 내가 이불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제가 블로그를 쓰려고 하면 이 판례에 대해서 습득이 돼야 되니까 일단 먼저 공부를 하고 블로그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정보들은 내가 공부를 다 하게 되는 이런 쪽 프랑스 아파도 여기 블로그를 쓰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일단 오프라인은 보통 천세대에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부동산이 가장 맞다고 해요. 예전에는 두 개였는데 보통 한 2, 300세대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부동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 신축 아파트 들었으면 거의 뭐 한 5분의 4가 부동산이라고 할 만큼. 그래서 일단은 손님을 나눠 먹는 이게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오프라인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쟁이 일어나는데 온라인에서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고 이 차이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좀 더 폭발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 온라인에서 우리가 효과를 하나 더 올릴 때 그냥 막무가내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키워드를 잡을 것이냐, 내가 본문글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이미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이냐, 그리고 썸네일 만드는 거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의 어떤 기술 내지 기교들을 조금 넣어서 하면 온라인에서는 특히 상위 노출의 키워드 잡는 것만 잘 해놔도 굳이 온라인에서는 경쟁 상대가 없네. 제가 우리 사무실에 10명 정도 있잖아요. 저도 그 애들하고 경쟁을 해요. 같은 물건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제가 올라와 있는 것보다 우리 소장님들이 저보다 위에 올라오는 게 더 좋기는 해요. 아이고 그래 이제는 다 컸네 뭐 이런 기분. 그런데도 안 되는 분들도 아직 계시기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상위 노출 키워드를 어떻게 잡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그러면 어떤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긴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6억짜리 아파트가 5%, 5, 6, 30,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단지 내 상가에 보통 요즘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월세가 한 300, 200에서 250 정도예요. 그러면 내가 한 건 만약에 300만 원을 벌었다 하면 200에서 250 벌으면 없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몇 건을 해야 되냐 이거보다도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내가 이 아파트 평균 금액 가지고 이 금액에서 내가 6억짜리에 단지 내 상가에 있으면 평균 두 건은 해야지 내가 집에 가져갈 게 있지 않을까요? 월세도 있고 또 부가적인 비용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저희 법인만 잠시 설명을 하면 저희들은 2층 사무실에 있어서 평수가 50평이지만 한 달에 월세 플러스 관리비가 250 평균 이렇게 나와요. 뭐 커피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제공을 하니까. 그래 놓으면 우리 소장님들이 10분이 한 달에 본인이 300만 가져가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얼마예요? 30% 하시면 3, 3, 5, 9, 90만 원씩 대박 나겠죠. 대박 나야 되는데 그게 법인 원리인데 요즘 일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한 달에 이분들이 한 건을 했다, 1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30%면 30만 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 정도, 그럼 유지비가 딱 넣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인 운영해보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개인으로 우리 실장님하고 했던 게 한 16년? 그리고 이제 법인이 내년 올해 5월달 되면 이제 3년이에요. 처음에 여기 랜드고 중개법인이 그러니까 서울에 그 총그룹이 있었고 부산에 랜드고 부산 본점, 랜드고 섭산센터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면서 처음에는 저는 월급 대표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스템 자체가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가 왜 자격증은 땄는데 창업을 하기는 좀 두렵고 뭔가 좀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잖아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면 그 소장님이 교육을 다 시켜주진 않아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일 배워가면서 이렇게 매출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랜드고는 처음에 들어오면 들어올 때 일단 돈을 냈었어요. 3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뭐 시스템 다 뿌려주고 제가 교육을 시켰던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유지하다가 요도 법인을 제가 인수를 했고요. 지금은 그냥 우리 소장님들 이렇게 제가 뭐 강의를 하다가 아니면 어떤 공개 모집에서 이제 모으고 하는데 모아서 지금 한 10명, 12명 정도 지금 새로 오실 분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법인들 같이 그냥 뭐 놓아두는 게 아니고 일단은 어제 아래 오신 분 같은 경우에 블로그 이렇게 이렇게 하라 가르쳐주고 숙제를 해줘요. 그럼 숙제를 해주면 내한테
카톡으로 알려주는 방식도 있고, 요렇게 알려주면서 나는 또 안 되는 부분 알려주고, 요렇게 성장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들이 보통 한 석 달 정도 되니까, 아, 이제 저 사람은 내 품 안에 없어도 되겠다. 진짜 창업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잖아요. 어떤 원리가 우리 소장님들이 잘 벌어줘야지 저도 좋아지는 이 효과가 저는 법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혼자서 뭘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소장님들을 이루게 하는 이런 게 좀 많고, 그렇습니다. 그 질문이 진짜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소장님들한테 물었어. 마케팅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뭐가 다를까? 누구 답 좀 해줘. 막 이래 물었더니 안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막 웃었는데 저는 그 생각을 전부 다 하기는 해야 된다 하지만 나는 정말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케팅이 안 되는 분들은 그 위치가 좋아야 돼요. 진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권리금을 좀 많이 주더라도 거기 들어가서 위치 좋은 곳에 사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굳이 뭐 블로그 안 해도 위치 가지고, 그리고 그 동네 그 단지 내 상가는 거의 그 아파트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 굳이 할 필요 있겠나? 아, 못하겠다 하면. 그리고 위치적인 부분도 있는데 내가 위치가 이런 오피스텔 안에 산다 이럴 때는 무조건 해야 되죠. 위치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전문 분야별로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재개발을 하는데 내가 그냥 네이버 메모만 올리고 앉아있다 안 돼요. 그래서 전문 분야에 따라서 재개발이나 분양권 같은 경우는 블로그가 특히 필요한 게 정말 입지적인 설명이나 뭐 편의성이나 교통편이나 뭐 학군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막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 네이버에서 올려서 하기는 정말 힘들고요. 재개발이라는 게 좀 특수하잖아요. 어떤 단계도 있을 거고 이 단계별로 또 고객들이 알아야 될 점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쭉 알려야 되는 어떤 그 부동산 분야이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분양권은 무조건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나 어때 본인의 전문 분야에 따라서 마케팅의 필요와 불필요 여부를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아파트 할 때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장점도 있었고 제가 작년 9월 달에 글에 중에 하나인데 토지예요. 토지인데 제자분이 자기가 지금 건설업을 하는데 조금 힘들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김해 어방지구를 이거 팔아야 되겠네. 지구 안에 그 두 필지를 그래서 교수님 좀 부탁합니다 해서 거기를 우리가 지도를 보고 뭐 실거래가를 보고 하니까 거래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분양가 말고는 그 외 거래 금액이 없기 때문에 좀 깝깝했는데 마침 이분이 분양가 정도면 자기가 팔겠다 했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 두 분이랑 그게 김해를 가서 사진을 찍었어. 사진도 찍어서 하고 유튜브 쇼츠로도 올리고 해서 했거든요. 한 2주 정도 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이 집을 이 두 개를 사고 싶은데 이게 9억인데 금액 조절이 되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8억 5천까지 교수님 괜찮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이 땅을 이거 안 보셔도 됩니까 이랬더니 우리 보통 물건이 우리가 임장 갔다 오고 손님이 오면 다시 거기 임장을 가서 손님한테 그 물건에 대한 브리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 괜찮습니다 자기는 이 땅 가봤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잘 된 거죠. 한 시간 만에 가계약이 왔었고요. 한 달 만에 잔금 쳤어요. 수수료가 1800이었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그게 저는 블로그 아니면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물건은 좀 특수하게 제가 선수금 중개를 받았기 때문에 지분 누출이 다 가능했었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면 전속 중개를 받아서 지분 누출까지 해놓으면 두 분이 필요 없고 이분은 나중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 땅이 그 바로 옆에 있대요. 그래서 이 땅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지분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블로그 아니었으면 이 물건은 제가 몸 팔고 있었던 물건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장점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마케팅이 이 블로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톡도 못 하신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뭐 카톡이나 아니면 밴드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좀 운영을 해서 내가 만약에 그 사상구 개법동에서 오픈을 했다 그러면 내랑 계약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분들을 내 단톡이나 밴드로 일단은
유입을 시켜서 이분들에게 부동산 관련해서 정보를 꾸준히 주는 거예요. 주다 보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라는 사람을 신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일단은 창업을 하면서 먼저 단톡이나 밴드를 통해서 내가 이 지역에 관한 소식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정보를 꾸준히 주면서 고객층을 확보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분이 뭐 임대로 왔든지 아니면 임차로 왔든지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분들이 매수도 되고 매도도 되고 내가 여기 원룸을 갖고 있는데 내가 저기 감정동에 공장도 하나 있대서 또 공장 손님을 내가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저는 일단 작게 시작하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해야 될 게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 될까요? 뭐 구글도 있고 그 다음에 티스토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검색 엔진에서 지금 아무래도 가장 핫한 건 40대들도 가장 많이 검색을 하는 게 요즘 유튜브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유튜브를 제외한 그 블로그에서만 봤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검색 엔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장 그 검색을 많이 하는 그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내가 어떻게 노출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도 있을 거고 네이버 블로그가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은 우리가 그 물건을 올릴 때 비용이 들어요. 건당 얼마 이렇게 드는데 블로그는 어떻게 해요? 무료로 할 수 있어요. 무료로 하면서 내가 상위 노출되면 손님과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진하고 글만 있으면 돼요. 사진하고 글로서 내가 블로그가 습관만 되시면 되는데 사진은 챙기는데 글 적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꾸준히 하는 걸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는 거, 사진 어디 가도 열심히 찍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글을 적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연구해 보는 거. 저도 우리 어릴 때 왜 일기 적으라 하면 진짜 힘들잖아요. 귀찮은데 요즘 뭐 일기가 된 거죠. 근 6년 정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내 몸에 좀 습관화가 되도록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어떤 걸 적어요 하는 게 있잖아요. 자, 제가 사상구에 일하고 있으면 저는 사상구청을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사상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사들을 내 포스팅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제가 부산에 있잖아요. 부산시청 들어가서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고시공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행사들 이런 부분들도 포스팅의 자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가장 잘 많이 알아야 되는 곳이 세금 쪽. 그럼 구세청 들어가서 양도세 백문백답 이런 것들 있거든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뭐 항상 어떤 소식들이 꾸준히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스팅을 시키면서 처음에는 블로그의 질을 좀 높이셔야 돼요. 높이다 보면 어느 정도 아, 내 글이 이제 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매물을 올리시는데 지금도 주구장창 매물만 올리시는 분들 계세요. 전 옛날에 배울 때 매물은 일주일에 한두 개만 올려라 이랬는데 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매물을 그리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는데 왜 자꾸 정보를 올려야 될까 이렇게 하는데 부산에 사상 스마트시티라고 지금 뭐 서부산 성사도 들어오고 오래된 공장을 이래 바꾸는 지역이 있어요. 감전동에. 저는 사상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록들을 올려놓으니까 거기에 있는 그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한테 메모를 내세요. 아, 이쪽에 대해서 좀 잘 아시나 보다. 공부하니까 알고는 있겠죠. 그래서 정보 올린다고 내가 메모 접수가 안 되고 손님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와 매물의 조합을 뭐 어떻게 해라 라기보다도 최소 일주일에 정보를 한 두 번 정도 올리면서 여러분들 공부도 하시고 또 이 정보를 통해서 고객이 안 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물건보다는 좀 정보도 여러분들이 좀 올리면 좋겠나 싶고요. 유튜브도 하잖아요. 쇼츠를 하든지 동영상을 하는데 유튜브도 보면 제가 유튜브 강의도 해요. 쇼츠가 편하고 요즘은 좀 대세기 때문에 많이들 하세요. 근데 거기도 뭐 한다? 정보는 없고 전부 다 매물만 올려요. 그러면 구독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독자가 늘지를 않아요. 근데 정보를 올리다 보면 유튜브도 어느 날 그 정보를 통해서 구독자가 생겨지고 그 정보를 통해서 내 유튜브에 있는 매물도 보게 되는 게 저는 유튜브 아니면 블로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점에 조금 유의를 해서 마케팅을 하시면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처음에 저희 소장님들한테 하는 게 있어요. 대표님 노출이 안 됩니다 이래요. 제가 봤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하루에 두 개 한 써보지 이래요. 그러면 한 두 개 정도 쓰고 나면 한 두 달 정도 되면
상위 노출이 빵빵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지런하셔야 되고 매일 쓰는 것을 깡가지셔야 되고 주말이라고 쉬는 게 있나요? 네이버가 주말이라고 검색이 안 되나요? 마케팅은 24시간 움직이잖아요. 이 인터넷은. 그래서 일단 주말 쉬지 말고 꾸준히 하라. 상위 노출되는 키워드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그 공인중개사의 중개 마케팅의 모든 것에 보면 그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검색 도구라는 게 있는데 그 키워드 검색 도구에는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사상고 감정동 공장 임대라는 이 키워드를 사람들이 얼마나 보는지 노출을 해줘요. 이게 뭐 경쟁률이 높다, 낮다, 중간이다 막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내가 경쟁률 높은 데 들어가서 내가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럴 때는 뭘 쓴다? 세부 키워드를 조금 넣어주시면 노출에 더 좋아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장을 내가 예를 들었다 하면 자, 공장 같은 경우는 진입하는 도로가 좋아야 좀 넓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층고가 높아야 되고 호이스트가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이런 특수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내가 세부 키워드로 넣어주는 거예요. 아, 제가 이 매물을 보니까 야, 이 매물은 우리가 각지라 그러죠. 양쪽 각지에 문이 다 들어있어서 야, 이 차량이 이게 진입하기도 좋고 또 문 높이가 높아서 층고가 높아서 차량이 저 안에까지 들어가네. 그러면 창고나 물류로 쓰기 참 좋네. 뭐 그런 것들을 내가 현장 가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부 키워드로 이렇게 제목에 좀 넣어주시고 본문에 조금씩 녹여주시면 상위 노출도 좀 쉽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실사진을 올리셔야 돼요. 우리 뭐 캡처한 사진이나 그리고 다운받았던 사진들 이런 사진들보다는 실사진이 좀 더 유리하고요. 글자도 설명을 충분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단답형이 아니고 충분하게 글자로 내가 이 매물을 좀 풀어주다 보면 손님들의 이해력을 좀 더 높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블로그 상위 노출되는데 좀 더 쉬운 방법이 아닐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이 바쁘기 시작하면 많이 바빠요. 아침에 9시 반 10시에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소장님들이 네이버 매물에서 정리를 하죠. 어제 어떤 물건이 나갔다 아니면 어떤 물건이 접수됐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는 물건 거래 완료시키고 하나는 물건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전화예요. 전화 이렇게 쭉 하고 그러고 나면 점심시간 밥 먹고 오후에 좀 블로그 좀 써볼까 하면 저 손님들이 오는 날도 있잖아요. 그렇게 알아보면 하루가 금방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블로그를 할 때 10시에 시작한 이유가 그거예요. 낮에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집중이 안 돼서 밤 10시 되면 모든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끝마치는 시간이니까 10시 되면 제가 그냥 컴퓨터에 앉아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블로그를 이제 시작을 하신다면 내가 블로그 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누구도 이 말을 저한테 해준 분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가 이 리듬에 도저히 낮에 이 블로그를 넣으면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잡았다? 그냥 밤 10시로 잡아서 했었고 그거 잡은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온라인도 듣고 오프라인도 듣고 했지만 이 블로그를 좀 잘 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마치고 올 때를 기다려야 돼요. 잘 모르니까 물어봐야 돼. 그러면 지 다 씻고 나면 한 11시 반쯤 돼요. 그러면 물어보고 우리 아들은 왜 내가 물어보면 1분만 안 느껴져. 엄마 여기 있잖아요. 이러면 나는 왜 2시간 동안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보이냐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사견이었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의 블로그 할 시간을 딱 만들어 놓으시면 저는 지금까지도 블로그 유입이 밤 시간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밤에 보고 그 다음 아침에 출근 시간에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 패턴을 쓰는 시간을 좀 만들면 나는 바빠서 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안 나올 거고요. 제가 처음에 책을 쓰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던 거를 우리 소장님들한테 좀 알려야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도 제 패턴을 또다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침 6시에 출근을 했어요. 제가 아침 6시에 운동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한 6달은 운동 못 갔어요. 아침 6시에 집에서 나와서 7시에 도착. 그럼 가면서 김밥 하나를 사서 7시에 도착해서 우리 실장이 출근하는 시간이 한 11시 정도였어요. 실장이 출근하기 시작하면 내 일이 안 돼. 이제 그때부터 떠들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저는 책을 썼거든요. 그 주말에는 또 손님이 없고
아니면 도시관을 갖고 이렇게 해서 내가 뭘 하겠다 하면 내 패턴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맞춰 놓고 나면 일이 훨씬 쉬워져요. 저는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블로그를 해서 돈 안 드리고 광고하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수사님들 의외로 돈 잘 버는 사람보다 못 버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까 말듯이 한 달에 600 벌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있다는데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분들 아까 제가 글에 말했잖아요. 11만 명이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5만 2천 건 거래돼서 못 버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돈을 썸에 있어서 억수로 아껴요. 아끼는데 이 블로그 교육을 받으라면 의외로 또 나는 할 줄 안다 해요. 받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책이라도 보셔서 그냥 내 거로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무료로 이걸 광고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내 패턴을 하나 만들지 못하고 바빠서 못했다는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쟁터 나왔잖아요. 전쟁터 나왔는데 내가 무장을 했어. 뭐 방탄복도 입고 총도 들었어요. 그런데 총 들면 뭐예요? 총알이 없다는 거죠. 총알을 빵빵빵 쏘아야지 내가 뭐 적을 맞추든지 해서 내가 내 방어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내가 전쟁터 나온 거나 같다. 그럼 난 언젠가 뭐다? 적한테 맞을 수도 있다. 저는 블로그를 그렇게 마케팅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장도 가져본 게 없고 부동산이 처음이고 그리고 뭐 책도 여기에 대해서 썼고 마케팅도 여기에 대해서 썼고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부산대학교나 부경대학교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는 뭐에 대한 강의냐면 요즘 부동산 프로테크 이래서 어플들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 부동산 어플 활용을 해서 부동산 정보 찾는 법, 매물 찾는 법 이런 것들을 제가 그분들한테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제 김혜경이란 사람, 뭐 박사, 교수, 뭐 대표 많은 호칭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호칭들이 다 뭐다? 부동산에 최적화된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된 사람한테서 배우는 강의가 우리가 밖에서 정말 잘 나가는 마케터들도 많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분들보다는 부동산은 저한테 배워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중개업 마케팅에 꼭 필요한 것만 넣었고요. 이것만 잘해도 아니면 이 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 마케팅 모든 것 이 책만 여러분들이 잘 읽어도 뭐 저한테 강의 듣지 않아도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해경공주TV라는 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세요 열정의 아이콘 해경공주TV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시면 인터넷 중개실무 또 기타 제가 상담실무들을 여기 유튜브에 제가 올려뒀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좀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 책을 읽다가 뭐 저자님 작가님 뭐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유튜브로 올려서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친절함까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해경공주TV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